원장님 궁금한 게 생겼는데 이 원두 블렌딩에 따라서도 맛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? 아, 그 당연히 다르겠죠. 물론 우리가 보면 식기사 하면 사실 그 나라별로 있죠. 나라별로 섞어도 맛 차이가 분명히 납니다. 그러나 여러분들이 사실 느끼기는 사실은 향이 힘들 거예요. 왜냐하면 경기 이천쌀, 김포쌀, 김해쌀 분명히 맛 차이는 있을 거예요, 그죠? 그러나 그걸 세 가지 나라, 그 지방쌀을 섞는다고 알 수 있겠냐? 참 힘들겠죠. 그러나 보리쌀과 쌀을 섞으면 차이 느끼죠. 그죠. 그래서 그 여러분들께서 늘 우리가 가장 기본이 되는 어때요? 원종자라는 게 있잖아요. 아라비카, 로부스타, 리베리카. 뭐 안타깝게도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리베리카를 만나보기는 힘들겠지만 아라비카와 로부스타 있습니다. 그래서 각 나라별로 이렇게 블렌딩해서 여러분께 맛을 설명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. 왜? 보여드릴 수가 없으니까. 그러나 로부스타와 아라비카는 확실하게 보여드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아마 100% 아라비카와 100% 로부스타와 아라비카 섞은 거에 대한 맛의 차이가 나는지 안 나는지를 한번 더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, 지금부터 100% 아라비카, 100% 로부스타, 로부스타와 아라비카 섞은 걸 가지고 추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보시면 이쪽에 있는 그라인더에는 제가 100% 아라비카를 지금 넣어놨고 이쪽은 100% 로부스타를 넣어놨고 이쪽은 아라비카와 로부스타를 혼합한 거, 블렌딩한 거를 넣어놨습니다. 뭐 제가 이렇게 표현한 게 맞을지 알지 모르겠지만 100% 아라비카는 쌀밥이다. 100% 로부스타는 보리밥이다. 여기는 어때요? 보리밥과 쌀밥과 보리밥을 섞어놓은 거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마 이해가 빠를 겁니다. 아마 그 느낌도 그에게 비슷한 느낌이 날 겁니다. 그래서 제가 리스트레토 에스프레소 룽고를 추출했지만 오늘은 세 가지 커피를 비교를 하기 때문에 전부 에스프레소로 추출하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100% 아라비카를 먼저 추출하겠습니다. 다음은 100% 로부스타를 추출하도록 하겠습니다. 로부스타와 아라비카를 혼합한 것을 추출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세 가지 커피를 추출했습니다. 이번에는 제가 커피를 먼저 붓고 나중에 물을 붓도록 하겠습니다. 100% 아라비카, 100% 로부스타, 로부스타와 아라비카를 혼합한 것. 그래서 물을 1cm 남기고 붓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은 전부 다 에스프레소니까 어떤 색깔의 차이는 크게 나지 않을 겁니다.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맛을 보시게 되면 이제 맛에서 어때요?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% 아라비카는 쌀밥 같은 부드러운 느낌, 100% 로부스타는 보리밥 같은 좀 구수한 느낌, 아라비카와 로부스타를 섞어 놓은 거는 이 두 가지 형태의 맛을 같이 느끼게 될 겁니다. 자, 이제 세 잔의 어떤 커피가 만들어졌습니다. 100% 아라비카, 100% 로부스타, 로부스타 아라비카 섞어 놓은 거. 그러면 한번 100% 아라비카도 맛을 볼까요? 네. 쌀밥. 네, 쌀밥 같은 느낌. 부드러운 느낌. 일단 뭐 상대평가를 한번 해보신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, 그죠? 보리밥. 뭐 보리 차 먹는 같은 그런 느낌? 섞어놓은 거. 혼합. 뭐 각 나라마다도 맛이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품종에 따라 차이가 좀 많이 큽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혹시라도 뭐 어느 매장 갔을 때 로부스타가 들었다. 아, 그러면 약간 구수한 느낌의 어떤 맛을 연출하는구나. 100% 아라비카 사용한다. 아, 좀 부드러운 느낌. 이런 걸 하신다고 생각하면
아마 여러분이 쉽게 이해가 될 것 생각합니다. 먹어보니까는 보리의 느낌, 로브스타 100%가 굉장히 구수한 느낌이 나는데 평소에 먹어볼 수 없는 맛이었거든요. 그래서 아무래도 뭐 100% 로브스타 파는 집들은 많이 없더라고요. 없어요. 근데 한국 사람들이 되게 좋아할 만한 맛이에요. 이거를 조금 더 맛있게 즐기는 먹는 방법이 궁금합니다. 그냥 이 자체 즐겨도 되고, 그리고 또 뭐 컨디션이 나쁠 때는 어때요? 좀 달콤한 거 뭐 이렇게 드셔도 되기 때문에 이제 블랙으로 드셨으니까 그럼 또 한번 우리 에스프레소 먹는 것처럼 한번 가볼까요? 그냥 우유를 부어서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우, 마블링 되는 거 너무 예쁘다, 그죠? 네, 라떼는 아니고 그러면 어때요? 이렇게 좀 더 아메리카노가 좀 맑다면 우유를 들어서 좀 더 부드러움을 연출할 수가 있겠죠. 오! 맛있어요. 자, 다음에는 시럽. 이렇게 시럽을 넣어서 또 여러분들이 음용을 또 할 수가 있겠죠. 네. 달콤한 아메리카노. 여긴 어때요? 이렇게 이제 우유하고 시럽을 또 같이 넣어서 또 음용할 수가 있겠죠.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방법들이기는 한데 이렇게 시도를 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먹어보고 그럼요. 경험해보는 거. 네. 어떻게 또 에스프레소 같은 뭐 그런 느낌은 나나요? 같은 맛은 아니지만. 네, 같은 맛은 아니지만 이렇게 우유가 들어간 거 굉장히 깔끔하고 이렇게 할 생각을 못했는데. 네. 뭐 이런 거 보시면서 우리 바리스타님들께서도 이런 걸 보시면서 고객들한테 이런 요청을 왔을 때 해줄 수 있는 능력의 바리스타.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제 카페 갔을 때 우리 바리스타님한테 이렇게 부탁할 수 있는 그 어떤 그런 지식 이런 걸 갖고 간다면 우리나라 커피 산업이 아주 탄탄하고 튼튼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커피 한 잔에 우리 행복을 느끼자고요. 좋아요.